탑 글로벌 통합주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에터미로 꿈을 선물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홍일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22년 한 해를 결산하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탑 글로벌 통합주의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글로벌 통합주의 시작은 사운드로 시작을 합니다.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사운을 함께 외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의 서명, 영혼의 경영한다. 영혼의 국회 서명, 영혼의 국민입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022년도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먼저 이렇게 조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감사를 전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감사를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탑 통합주회를 1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면서 정말 소리 없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에게 정말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 큰 박수로 감사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당 탑센터의 임병주 팀장님, 네, 한 해 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분당 탑센터의 조성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리역 탑센터의 노영석 사장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 통합 글로벌 조회는 5개국어로 통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통역으로 봉사해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도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캐나다의 다니엘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고지연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태국의 사이폰투타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라니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몽골과 러시아의 타미르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글로벌 탑 정말 멋지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 해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 함께 또한 팀을 합쳐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결단 스피치와 그리고 활동 스피치를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강동 탑센터의 정말 요즘에 열정과 그리고 또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세미나에서 만나면은 정말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정말 세미나장의 분위기를 많이 올리시는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네, 강동 탑 소속 이영래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영래입니다. 강동 탑 김민성 본부장님 산하에서 문사영 국장님, 이순희 국장님, 오금성 국장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꿈을 키워가는 이영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는 소감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이번에 프로모션으로 50만원 본사에서 선사해 주시는 걸로 그 덕분에 저는 과감히 세일즈 마스터 마무리가 9일 만에 마무리가 젖었습니다. 예전에 오토 판매사 이제 끝나고 나서 정말 과연 될 수 있을까 했던 것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정말 실감하면서 재밌고 신나게 아주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품 아이는 수성고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5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5년 동안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서 숙성돼서 정말 제대로 된 리더로서의 5년 동안 숙성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을 찾는 것에 요즘 집중하고 있는데요. 목적을 가지고 만나기에 앞서서 인간관계의 신뢰를 형성해 더 주력을 힘쓰고 있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얼마나 양질의 사람을 세미나에 모실 수 있는지
속도보다는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오늘이 아닌 먼 미래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세미나에 초대하기보다는 그냥 만나서 애터미만 이제 얘기를 전달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발전성이 가능성이 별로 많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소비자도 어쩌면 세미나에 가서 제대로 집중하고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단단한 소비자가 생기지 한두 번 가지고는 그분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을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무조건 세미나 참여시키고 동영상 참여시키고 그리고 세미나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한층 더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결과물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접근 방법을 그래서 바꾸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예전에 애터미를 아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산균 하나 이렇게 전달하고 알았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어떤 저 바라보는 그 시점이 아직은 좀 준비 안 된 사람 같아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첫 이미지가 굉장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전도 붙이고요. 반찬도 갖다 드리고 고구마, 과일 이렇게 골고루 준비해서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무장해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발걸음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좋은 바치됩니다. 병원을 갔을 땐 간호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입을 시키고요. 미용사를 요즘 미용사들한테 자주 갔더니 오빠가 돼요. 집에 가면은 우리 남편이 형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갈수록 머리가 좀 짧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용실을 가서 멋진 두 분을 또 가입시키고 또 몇십만 원어치 물건도 또 그분들이 사주셨어요. 그분들이 3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아직 애터미인이 안 됐던 것 같았나 봐요. 어설픈 거에 믿음이 안 갔는지 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또 갔더니 그분들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이제 진정한 애터미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핀도 자랑을 하고 수담도 자랑을 했더니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진행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 두 분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된 자로 진행을 하니까 당당하니까 부족하지만 뭔가 된 것 같이 당당한 모습으로 다가가니까 그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존재가 끊임없이 사실 다투고 있습니다. 강함과 약함, 할 수 있다, 하지 못한다,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아예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애터미에서 뼛속까지 애터미로 남겠다라는 생각과 꼭 저는 승리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일도 잘 진행이 되고 재미있게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내년 4월 국장 도전하고 또 내후년에 리더스 클럽에 꼭 입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끈기와 도전, 용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시길 응원드리며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치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래 팀장님 정말 어느 곳에서든 항상 밝은 미소와 정말 에너지 넘치는 어떤 목소리와 애터미의 자신감으로 이제는 오토 판매사를 넘어서 빨라지는 그런 구간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멋진 스피치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우리 분당 탑센터에 정말 체격은 왜소하지만 강한 카리스마를 품고 요즘 열정적으로 사업하시는 이문정 팀장님의 활동 스피치, 결단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탑 소속 다이아몬드 마스터 임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분당탑에서 이항섭 본부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도 배우고 함께 진행하며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두 달 전에도 여기에서 스피치를 했었는데요. 스피치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 굉장히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사업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예전에는 좀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설레고 흥분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저에게 애터미는
애터미를 알게 된 이후에 제대로 일을 배우는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 하시는 일들이지만 시스템 안에서 참여를 하는 거, 그리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가는 거, 그리고 또 A코어를 매일매일 실천하는 거. 이런 부분이 일을 하면서 그 비전을 보고 제가 노력을 하고 또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애터미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차 습관화되는 힘이 길러졌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2023년도에는 저의 이 습관화된 모습을 꾸준히 연결할 수 있는 그 끈기와 열정의 힘을 계속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 변인성 단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저희 이양수 본부장님, 홍일표 팀장님께 항상 이야기를 듣는 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리더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저는 제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질문을 했고 그렇게 또 상위의 목표, 미래의 모습, 제가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 막연히 이 꿈을 이룰 거야가 아니라 그 중간의 단계 목표에 쓰게 됐고 또 그 중간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위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왜, why라는 걸 계속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문정 이틀에 한번 사람들에게 STP를 하자라고 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사실 이틀에 한번 STP를 하자라고 설정하는 저의 큰 목표는 그분과 함께 제가 안내해주는 이 사람들에게 같이 애터미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하자는 거였죠. 그 다음에 중간 목표는 이분들을 세미나에 초대를 하자. 그 다음 마지막은 나와 같은 사업을 하자. 그럼 맨 마지막의 목적은 나와 같이 일하는 이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소비를 했는데 소득으로 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해서 성공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STP를 하려면 거기에 중간 단계에 1분, 5분, 10분, 뭐 40분, 60분 할 수 있는 사업 설명을 준비해야 했었고요. 그리고 센터나 세미나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제가 애터미에서 어떤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어떤 성공자들이 있고 그 각각의 장소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어떤지를 느껴야 되는 직접적으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목표 설정을 했었고 또 나와 함께 그 애터미 시작하는 사람들이 부업으로 관심을 보이는 분들에게는 성공의 8단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안내해줘야 하는 저만의 그런 중간 단계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자잘구레하게 나타나는 목표들은 변경이 되고 또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또 그 순간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는 있었지만 맨 마지막 애터미를 통해서 함께 소득을 창출하고 성공하자라는 큰 목표 그리고 행복한 시간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자는 목적은 변함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2022년에 제가 가진 좋은 습관들을 2023년도에 더 구체화된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타이트한 시간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요. 12월, 2023년 12월에 저 이문정과 같은 파트너 좌우에 한 분씩을 창출해서 이 글로벌 타임 미팅에 그분의 스피치를 볼 수 있는 복제를 하기 위해서 힘쓰려고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시는 그 리더의 자세로서 애터미에서 할 수 있는 일, 애터미에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실행에 옮기려고 또 다시 한번 각오를 갖고 오늘 이 분당 저희 글로벌 탑 줌 미팅에서 이 각오를 내비치려고 나왔습니다. 꾸준히 애터미의 삶 속에서 좀 제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시는 노정구 단장님 그 이외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들 저를 믿고 따라주는 파트너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매번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2023-22년에는 그 감사함을 계속 느껴서 제가 애터미의 삶 속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023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우신 목표 그리고 또 각각의 이루고자 하는 일들 다 이루시고 직급 목표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의 목표를 세우셔서 그걸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문정 팀장님 스피치 감사합니다. 늘 우리 분당 탑센터 주회가 있으면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정말 좋은 태도를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런 꾸준함이 지금 벌써 리더의 자리에 가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시는 2023년도 많은 것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피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우리 인천 글로벌 탑의 유준식 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스피치가 준비되었는데 정말 멋진 태도로 바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또한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천 글로벌 탑의 최고의 신사 유준식 국장님 오실 때 큰 박수로 네, 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잘 들리십니까, 사회자님? 잘 들리십니까? 예. 애텀이라는 성공도구에서 로또 번호를 받은 럭키가이 뉴스사는 노조 마스터 유중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망의 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 글로벌탑 이재우 총장님, 한병순 총장님 산하 전 세계를 애터미의 저의 중심에 나눔의 원천이 되고자 하고 전 세계 애터미 정보를 알리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께 또 오늘 아침에 센터에 청소를 하고 앉아 있는데 줌 미팅에 들어왔는데 우리 병인성 단장님께서 말씀 오시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관은 S맨이지 노맨은 아닙니다. 분명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도전 속에서 정말 그 경험을 토대로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애터미를 만난 지도 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입니다. 저도 22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애터미 정보를 받고 단 5개월 정리를 하고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위치는 뉴사룬 노조 마스터 국장의 위치에 있지만 정말 작년에 스스로 고난도 만들어 봤고 또 실패도 해봤고 정말 행복했던 한 해였지만은 애터미를 하면서 정말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 원래는 제 좌우측에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을 저와 똑같은 국장으로 좌우에 해서 23년도 초반에 정말 멋있게 한번 또 세계를 무대로 진출하려고 계획했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이 사회의 통념과 애터미의 통념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또 한 가지 배웠고 늘 우리 센터에 자리하고 계신 우리 이재우 센터장님 오시는 말씀이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고 사회에 적응한 내 스타일대로 하게 되면 파트너는 떠날 수밖에 없다. 그걸 토대로 올해 22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실패를 토대로 내년에 도약을 할 거고 상반기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꼭 좌우에 직급 승급 도전에 제가 스텝을 마치고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굿모닝 애터미에 보니까 정말 25년도면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각 나라 법인이 또 오픈이 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의 자신은 이렇습니다. 항상 애터미라는 것은 성공의 도구가 맞습니다. 제 몸은 이런 사자가 10일을 물 안에서 굶었어요.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전 세계 격리라도 풀리고 내년에는 이제 중국도 완전히 풀리고 굶주린 사과가 10일을 굶어서 울을 나오니까 먹이를 보고 달려들을 때는 정말 미친 듯이 달려들거든요. 제 애터미 목표는 그렇습니다. 우리 파트너 성공,
정말 작년 7월 15일 날 석세스 아카데미 때 제가 외쳤듯이 우리 파트너 사장님 성공을 위해서는 제가 무릎이 달아져서 기어가는 한이 있어도 전 세계를 우리 파트너 사장님과 손을 잡고 애터미 정보를 분명히 알리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회라는 것은 준비되지 않고 내가 애터미를 배우지 않고 막연하게 위에서 밑에서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날마다 꿈을 키고 항상 꿈을 높여가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과 또 지켜보는 사랑하는 우리 항상 양탄자 같은 우리 스폰서 사장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 23년도에는 정말 목적하고 생각했던 대로 인천 글로벌 탑에서 노종구 단장님의 탑 그룹 산하 인천 글로벌 탑에서 정말 나인이 폭발을 하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결과보다도 최선을 다했다는 리더가 되고 싶고 준비되지 않은 리더는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켜보는 선호 가운데서 23년도에 정말 멋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멋지게 단상에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 손을 잡고 단상에서 정말 성공자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채찍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성공고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중식 나이는 성공의 최고 나이다. 우리는 대망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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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중식 국장님 정말 멋진 스피치 감사합니다. 태도가 전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피치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유중식 국장님의 멋진 포부를 밝히는 태도, 그리고 꿈을 경영하는 태도, 항상 앞장서서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 유중식 국장님이 정말 임페리얼 마스터에 가는 그 날까지 성공의 리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멋진 스피치 해주신 우리 유중식 국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결단 스피치와 활동 스피치를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센터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일찍 들어와서 봤더니 우리 베로니탑에 우리 박용덕 세일즈 마스터님도 청소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인천 글로벌탑의 유중식 국장님도 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한 동대문탑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의자를 쓸고 닦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가 각자의 어떤 센터에 정말 성장이 있고 그 센터의 성장에 맞춰서 소속되어 있는 개인들이 다 같이 성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리에 각자 계신 우리 사장님들 정말 오늘 또한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활동을 하실 때 점검하셔서 멋진 또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활동과 결단 스피치 들어봤고요. 다음은 승급 도전과 달성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인천 글로벌 탑에 준비되어 있으신데요. 강화도에 사시고 부동산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멋지게 애터미 전업으로 사업하시고 계십니다. 11월 하반기에 뉴스타마스터에 달성하신 우리 권동수 본부장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글로벌 탑센터에서 이번에 뉴스타마스터로 성급한 권동수 인사드립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사실 부동산 사업을 한 20년간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실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윤택하고 부족함 없는 시절 보내면서 이 시대의 정말 흐름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14년경에 사실 이제 강화도로 전원생활을 하러 들어가서 부동산업과 이제 펜션을 한 8년간 운영하다가 21년 초에 정말 제 마지막 노후라고 생각하고 3층 거 대형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강화도에서 가장 큰 그 꼬리별이라고 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계속 모여갈수록 사실 더 안정감이 있는 노후 대책이 없을까를 항상 준비했었는데 그랬던 그때 마침 사실 저에게도 이 애터미가 찾아왔어요. 몇 개월간 사실 제 나름대로의 그 검증의 시간을 거친 후에
우리 센터에서 그때 당시 그 노정구 단장님이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노정구 단장님의 그 열정을 보고 사실 노정구 단장님을 나는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사실 결의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부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전업자보다 더 전업으로 사실상 35억 정도를 투자한 그 카페를 와이프한테 던져버리고 1년 반 동안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센터에 출근을 하게 됐어요. 출근을 했는데 처음에는 센터에 출근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왔다 갔다 하기는 사실 수없이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가입만 해놓은 이 파트너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라에 그 장엄아라는 그 파트너한테 가서는 사실 일부러 찾아가서 점심을 먹고 갔는데도 점심으로 또 장어덮밥을 시켜 먹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고 그 다음에 그 분양사업을 하는 우리 파트너한테 찾아가서는 사실 막 판촉물 뭐 행주 같은 거 돌리는 거를 차에다 잔뜩 싣고 다니면서 대신 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꽃집을 하는 파트너한테 찾아가서 매일매일 찾아가서 사실 얼굴 도장을 찍었고 그 다음에 남양주에서 열심히 공장을 하고 있는 파트너한테는 여기서 인천서 남양주까지 열심히 방문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설득한 결과 그 모든 네 분 모두가 이번에 저와 함께 샤론노리마스터에 승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급하게 된 건 사실 저의 능력이 아니고 사실 우리 저 노정구 단장님을 내가 롤모델로 삼았고 우리 조수길 총장님 그리고 이재호 황남순 총장님 그 이문재 본부장님 박재용 본부장님 이런 스포서님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한 나를 믿고 따라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대신 합력으로 사실 이제 스타마스터에 승부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스포서님들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애터미에서 사실 임페리얼이라는 그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정말 신나게 행동하면서 나와 내 파트너들의 멋진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 11월 정도에 정말 꿈의 직급인 우리 로얄 마스터에 도전하고 반드시 성공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스피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실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절대로 포기하시지 말고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냥 잡힌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한 이제 새해 다 오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정상의 자리에서 함께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치 감사합니다. 우리 권동수 본부장님 정말 제가 처음 이렇게 뵀던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35억이라는 큰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실패가 아닌 잘 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애터미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한 분 한 분 만나시면서 이렇게 읽어내신 정말 멋진 뉴 스타마스터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정말 내년에는 더 멋진 웨어마스터로 승급하셔서 우리 글로벌 탑스탑 이 시스템의 멋진 리더로 되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피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결단비 활동 스피치 그리고 승급 도전 스피치를 다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나의 사업과 다른 분들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또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간 시간을 활용해서 오늘 제 피부가 어떻습니까? 너무 빠딱빠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네, 제 피부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에 차에 타셔서 크게 외치세요. 히터야, 너가 아무리 크게 바람을 불어봐라. 나에게는 오일 세럼 미스트가 있다. 요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 오일 세럼 미스트가 뿌리게 되면 오일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피부에 있는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잘 보호해준다고 우리 원데이 세미나에 정말 이 제품 강의 때 들었죠.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이 오일 세럼 미스트를 얼굴에 매일매일 도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침 저녁 할 거 없이 반짝반짝한 피부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피부결을 가졌다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정말로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빨리 꺼내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뿌리고 한번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흔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흔드는 걸 몰라서 그냥 맹물만 뿌리고 그랬는데 잘 흔들어주시고요.
오일 성분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으셔야 돼요. 눈을 뜨고 뿌리시면 눈이 따갑습니다. 눈 감으시고 한 3, 4회 정도 크게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 산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 피부가 갑자기 더 이렇게 반짝반짝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 남자 사업자분들도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뿌리셔야 돼요.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는 게 남자 사업자들이 하는 이런 방식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일 세라미스트 들어주셨는데요. 많이들 뿌리시고 겨울에 많이 애용하시고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리더 메시지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 리더 메시지는요,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시죠. 정말 2022년도 한 해를 다시 한번 어게인 세일즈 마스터를 외치시면서 누구보다도 정말 멋지게 활동하시고 누구보다도 정말로 열정을 주셨습니다. 정말 동해본 적, 서해본 적, 해외, 국내 가릴 거 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사업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감이 되시는 최고의 리더 노정구 단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사디카, 아빠따바, 따자하오, 와요 고자이마스, 몽골 센베차노, 예, 반갑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노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글로벌 통합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국가별로 이렇게 보이신 분들 이렇게 국가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제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또 주인이 계신 분들, 안 계신 분들 다 봅니다. 보는데 정말 멋진 자세를 갖추고 이렇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재우 총장님, 권동수 본부장님 출발하셔야 되겠네요. 예, 출발하셔야겠어요. 예. 여기 봤는데 정말 제일 아름다운 모습. 참석하신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숨을 끝은 켰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모습은 이게 줌을 켜고 나 자신과의 태도를 내가 자세를 갖추는 내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줌을 켜시고 얼굴을 계신 분 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또 더 아름다운 모습은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죠? 이 센터에서 이렇게 3, 4, 5 모여서 함께 이렇게 줌을 또 시청하신 모습을 보면은 제가 흐뭇한 모습입니다. 보니까 분당 탑센터에 몇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송파탑은 와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손을 들고 계시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보니까 동대문탑 우리 김성희 한영선 국장님이 리딩하신 동대문탑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센터에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또 어디에 또 있던데 죄송합니다. 다섯 군데의 센터였는데 한 군데를 제가 빠뜨렸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세를 갖추시면서 이렇게 비록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공간이 아닌 줌을 통해서 이렇게 보인 공간에 불구하고 자세를 유지하신 태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 태국에서 정말 우리 두 분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과 자트롱 본부장님이 서로 협력을 잘해서 정말 두 팀이 형제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멋지게 원팀, 우리는 탑팀이다. 원팀이 돼서 너무 잘하고 형제라인이 연합에서 잘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저렇게 멋지게 팀을 이루면서 비록 형제라인이지만 탑이라는 하나의 애터미 가족이라는 하나의
팀으로 뭉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우리 사이펀트파 본부장님께서 일정상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꼭 기대해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참석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태국을 볼 때마다 참 흐뭇하죠. 흐뭇한 게 왜 흐뭇하냐면은, 태국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제가 맨몸으로 맨 땅에서 가장 앞장서서, 정말 된다는 걸 보여줬던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파트너 사회원들에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몸소 이렇게 현장을 뛰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밥을 못 먹어가면서 비를 쩔딱 맞아가면서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방콕시를 매의심해서 코끝에 시커매지는 미래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겪으면서 이렇게 태국에 이제 많은 성공자들이 나왔고 태국에서 많은 분들이 등을 통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신 분들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이제 성장된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펀 투타 본부장인가 자트롱 본부장이 하나가 돼서 잘 성장한 모습, 그리고 한 팀이, 두 분이 한 팀이 돼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정말 멋지게 진행한 모습을 지켜봤을 때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꼭 기대해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꼭 기대해서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사회를 보는 우리 홍일표 팀장님, 사회 멋지게 잘 보죠? 우리 홍일표 팀장을 제가 언제 봤냐면은, 10년 전에 봤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우리 홍일표 팀장이 전공이 뭔지 아세요? 성악이에요, 성악. 이제 리더스 올라가면은, 진짜가 나타났다가 나오니까, 진짜가 나타났다가. 근데 우리 홍일표 팀장은, 10년 전에는, 애터니 코올리기 찍찍이었어요. 코올리기. 근데 저렇게 성장하는데, 저희가 그때 강남탑, 신사동에서 강남탑을 센터를 운영했을 때, 저도, 근데 애터니 사업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때 이현숙 직무 본부장님의 아들이에요. 이현숙 본부장님의 아들인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애터니 엄마의 욕심으로, 근데, 홍일표 팀장은 이제 뭐 대학 막 졸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뭘 얼마나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그래도 묵묵히 한 1년 그렇게 그냥 이렇게 따라다닌 게 다니다가 이제 오직 안 맞다고 이렇게 다시 가서 이제 직장을 한다고 갔는데 세상에 애터미 맛을 봤는데 직장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거야. 애터미 맛을 봤는데 우리 엄마가 정말 힘들게 마이너스 인생을, 빚 때문에 해서 정말 마이너스 인생을 사시는 엄마가, 그죠?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고, 차도 멋진 벤츠를 먹여 다니시니까, 정말 애터미가, 진짜다.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문정, 우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애터미 사업을 하셔요. 우리 최은자 국장님이라고. 그런데, 우리 이문정 다이아몬드가 언니고 그 밑에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고 올케가 온 가족이 함께 같이 해요. 정말 멋지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따님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누구나 다 반대를 무릅쓰고 반대했던 당사자가 지금 이제 이문정 다이아몬드 마스터. 엄마의 다당이 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다 보니까 한 10여 년 세월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애터미 역사가 생겼네요. 추억이 생겼네요. 우리 홍익표 팀장을 보면은 어렸을 때 생각했는데 저렇게 성장했구나. 이런 이제 역사가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올해는 굉장히 흐뭇합니다.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어려 만나서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만난 지 1개월 안팎이 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년이 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년이 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신 각자 어떤 분의 구력이 다 다르실 거예요. 다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자세,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고 애터미가 특유의 비전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애터미가 빅비즈와 생각하신 분들의 태도와 애터미가 아직은 크게 잘 보이지 않은 분들의 태도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애터미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애터미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라는 생각을 과연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애터미 없어도 예를 들어서 제 앞가림을 하고 살 수 있는 정도는 살았죠.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그러죠. 애터미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물론 꿈이 없는 분들은 애터미가 없어도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뭐. 누구누구 할머니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엄마로 살고 그냥 돈 걱정, 그죠?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이 추위에 난방비 전략에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덜덜덜 떨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애터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기는 너무너무 억울해. 이렇게 살기는 너무너무 억울해. 정말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갖지 못했던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애터미라는 정말 멋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분들에게는 정말 애터미가 없어서 어쩔 뻔했을까 안타깝죠. 간절한 없는 분들에게는 애터미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간절한 분이 얼마나 많아요. 잘 살고 싶은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애터미 이야기하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애터미 하셔서 알아보신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고 힘들게 살면 똑같이 힘들게 살면서 여러분들 운이 좋아서 우리는 애터미가 정말 나에게 큰 희망의 사닥다리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벌써 월에 애터미가 딱 3년, 만 13년이 됐어요. 와, 엄청나죠? 만 13년, 엄청납니다. 참,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쩌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그렇죠? 어쩌다 지금, 많은 우리 사장님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사장님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저도 모르겠어요. 저 이런 거, 제 인생에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살다 보니 정말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을까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왜요? 가난에 지긋지긋하면 무서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죠?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 그렇게는 해주고 싶지 않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가난에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때는 절대적으로 나는 가난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절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전적인 자세로 누구보다도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은 저 혼자만의 개인 사업이 아닙니다. 저 혼자만의 개인 사업도 절대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망함으로써 망하면 어떻게 되죠? 비록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는 관계된 거래처들 상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망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일반인도. 근데 애터미 사업은 더 망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 파트너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파트너들이 있어요. 더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하고 만난 내 파트너들이, 나하고 인연 맺은 내 파트너들이, 절대 나의 나태함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평상시 삶이 애터미에서 그대로 반응이 됐습니다. 오히려 더 긴장을 했습니다. 왜요? 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가질 수도 있고 나쁜 영향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처지가 13년을 해온 것 같습니다. 처지인간. 그리고 올해는 Again Sales Master.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렇게 비대면에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는 엔데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외쳤죠. Again Sales Master. 다시 판매사로. 그럼 제가 단장이지만은 다시 판매사로 다가가서 판매의 사설을 하겠다. 아, 그 판매의 사설은 뭐예요? 또다시 제품 전달. 또 다른 초대. 그러니까 판매사에 가서부터 미팅 참석. 그리고 제가 어려워 쳤던 게 뭐예요? 애터미 사업은 올라운드 플레이가 됩니다. 제가 비록 크라운 마스터지만은 크라운 마스터 역할도 해야 되고, 모의 마스터 역할도 해야 되고, 스토 마스터 역할도 해야 되고, 샤랜드 마스터, 다이언드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역할도 해야 된다. 제가 새롭게 오래 외치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으니까 세일즈 마스터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세일즈 마스터의 연장선상으로 다이아몬드 역할을. 그럼 조직이 많아질 수 있고 책임이 더 커졌을 겁니다. 샤랜드 마스터 역할도 마찬가지죠. 세일즈 마스터 역할도 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역할도 샤랜드 마스터.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와 샤랜드 마스터 역할의 차이는 뭐냐? 책임의 차이입니다. 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하고 크라운 마스터하고 역할 차이는 뭐냐? 하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책임의 차이만, 무게만 더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돌이켜보니까요. 많은 성과가 제가 거둬졌네요. 보니까. 첫째, 로얄 마스터 총장님이 세상에 제 좌우로 몇 분이 나왔냐면요. 올해 6명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엄청난 성과잖아요. 제 좌우로 로얄 마스터가 6명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리고 스탑 마스터는 몇 명이 나왔을까요? 20명 이상, 너무 많으니까 제가 헷갈려, 이제. 20명 이상 나왔어요. 제가 오랜만에 스탑 마스터, 저를 오랜만에 만난 분들은요, 본부장님 그런 분이 많으셔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본부장 너무 오래 했어.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본부장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올해 본부장으로 승급하신 분들이 한 20명 이상 되니까, 누구누구 시험하다 포기했어, 헷갈려서. 올해 했나? 작년에 했나? 헷갈려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크라운 마스터가 또 한 분이 나오셨죠. 그리고 이제 크라운 클럽이 우리 회사 전체에서 크라운 클럽 멤버가 회사 전체에서 7명이 크라운 클럽으로 이렇게 승급했잖아요. 크라운 클럽이 새롭게 했습니다. 근데 제 파트로 두 분이 크라운 클럽이 되셨잖아요. 권인성 크라운 마스터와 한상현 노엘 마스터가.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거죠. 내 사업의 결과는 그죠? 얼마나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성장했느냐가 내 사업의 결과입니다. 내가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장한 것은 내 파트너가 성장한 게 내가 성장한 겁니다. 그러죠? 근데 저는 어떻게 돼 있죠? 크라운클럽 두 분이 올라오시고 그 많은 노엘 마스터와 크라운 마스터가 나왔는데 저는 여전히 크라운클럽이고 크라운 마스터.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엄청 성장한 거잖아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의 결과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성장은 어떻게 성장이 되셨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올 한 해 한 직급 올라갔는지 늘 직급에 승급을 했는지 한 생각해 보시다. 애터미 사업을 하시겠다면서 지금 여기에 부업에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아니 그 애터미 소비자였던 분이 좋은 제품 싸게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안 계시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애터미를 통해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업자이신 거죠? 맞아요?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사업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사업이에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사업이 아니에요. 취미생활? 취미생활을 통해서는 절대 결론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가 취미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좀 피곤한 일 아니에요? 취미생활하기는 좀 피곤한 일이야. 그래서 취미생활하기에도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직장생활 10년하고 나머지 제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사업에 실패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요?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그 실패 무서움을 아니까. 실패하면 나락에 떨어지고 가난해지니까.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 사업은 목숨을 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애터미 사업이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사업이라 생각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사업에 감이 없는 거예요. 사업에 감이.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세와 태도가.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물질이 망하는 것보다 더 큰 데미지는 뭔지 아세요? 물질이 망하는 것, 더 망하는 것. 그것이 내 자존심이 망하는 것. 여러분들이 명예가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토록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 주변에서 엄청 반대를 많이 하죠. 그죠? 하지, 언니 하지 말아야겠잖아. 안 된다고 하지 말아. 봐봐, 안 된다니까. 얼마나 부각받아야 돼,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애터미는, 여러분이 안 해가지고 포기하면 애터미가 망하면 되는데, 그렇죠? 망하면 되는데, 애터미는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어. 명예와 풍요로운 삶을 가질 수 있어. 물질의 축복과 명예가 같이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책임감이 따른다 말씀을 드립니다. 몇통 맞겠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일입니다. 리더는 무슨 일을 하냐면 설선수범하는 일입니다. 설선수범하는 일이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설선수범하는 일. 옛날에 우리 존경하는 이성윤 박사님께서 이런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용맹사자무리가 있습니다. 용맹사자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 사자무리의 리더는 개입니다. 개. 그리고 용맹한 사냥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자의 리더는 그 사냥개의 리더는 사자입니다. 리더가 아무리 영명한 사자의 거미는 사자의 무리가 있더라도 리더가 개면은 사냥 그 영명한 사자들은 개처럼 싸우다 죽습니다. 근데 사냥개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자의 리더가, 사냥개의 리더가 사자라면은 그 개들은 사자처럼 맹렬하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전쟁의 승리를 이긴다. 그 말은 꼭 어떤 뜻이냐면요. 리더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각자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어쩔 수 없이 내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용맹한 리더라는 것은 설선수범한 리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겸손이 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섬기는 걸 최고의 리더랍니다. 겸손이 섬긴다는 건 뭐죠? 물론 낮은 자세로 파트너님들을 잘 섬기고 하는 것도 중요해 그 중에 하나지만 겸손이 섬긴다는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것 또한 겸손이 섬기기 때문에 하는 것. 리더십과 겸손이 섬기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상반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애틀의 중심은, 가장 리더스 역할을 중요한 것은 겸손이 섬기는 거죠. 겸손이 섬기는 겁니다. 겸손이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앞장서서 설선수범 하는 것 또한 겸손이 섬기는 게 가장 큰 리더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나가 모르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반드시 있는 것, 내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는 것이 리더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는 리더십이 없는데 없어서 나는 애터미 성공 못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의 제2의 스폰서님들은 리더십 없어서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그분들은 리더십은 낮은 자세로 점성이 성기는 거예요. 항상 제 얘기 하시면,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어서오세요. 이거 커피 한잔 주고 손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그 스폰서님들. 그 최고 리더십입니다. 저한테는. 근데 저는, 또, 그런 걸 잘 할 줄 몰라. 저는 그런 걸 잘 할 줄 몰라요. 그런 걸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또, 던져 앞으로, 진부 앞으로, 나를 따라라! 어? 고지를 향하여, 이것도 리더십이야. 예, 다 이루면 안 되겠지만은, 그 중에 또, 제 파트너 중에,
손, 잡, 따뜻히 손 잡아주면서, 이렇게 해줄 또 파트너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의 팀이 돼서 나갔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원 중에 생각을 경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경영하라. 네, 내년에는 하면, 개묘년이라네요. 개묘년. 올해 이민년이 이제 전문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 연초에, 제가 이민생이거든요. 올해 제가 호랑이띠인데, 이민생 한갑인데, 야 벌써 1년이 지나갔네요. 근데 저도 제 한갑인데,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이것에 또 예전치 않고, 내년에는, 더 많은 노예마스터, 더 많은 리더스 클럽, 더 많은 노예 클럽, 더 많은 분들이 크라운 클럽. 제가 볼 때는, 제 사나이에서 내년에 연말에는 크라운 클럽에 올라오신 분들이, 올해는 두 분이었는데, 글쎄요, 다섯 명 이상은 내년에 크라운 클럽에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사나이에. 다섯 분 이상은, 다섯 명에서 많게는 일곱 명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내년에 우리 파트너 사람들이 그렇게 크라운 클럽에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계획을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떠셨어요? 내년 계획 잡고 계신가요? 내년 계획.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를 소유한 사람은 큰 땅을 가질 수 있다. 큰 땅을 갖고자 한 자는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년 계획을 갖는 것, 그죠? 계획을 갖는 것은 지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이뤄내는 게 내년의 목표입니다. 큰 땅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이 다 오토팜에서 리더스 클럽,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세일즈 마스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올해 계획이 잡혀 있어요. 내년 계획이. 아직 잡혀 있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고 상담 오셔가지고 상의하셔가지고 내년 계획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목표 없이 여행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 가라고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목표 다 잡고 계시죠? 목표는 폼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의 약속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에는, 그렇죠? 내년에 리더스 클럽 갈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내년에 워터판매로 들어오실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내년부터 내 산에 얼마나 많은 워터판매사를 만들어내야 되냐, 이게. 이렇게, 내년에는, 내년, 개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여러분의 살림, 여러분의 적이, 그런 계획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은 더 멋진, 그런,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애터미와 함께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교차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는 회사가 여러분의 성공에 더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올해 회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까? 그죠? ABI, ABS, 뷰티 아카데미.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것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선물해 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세미셀즈란 이런 엄청난 선물까지 줬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해야 될 게, 파트너의 가장 기본 세미셀즈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 세미셀즈. 눈 놓고 목표, 계획을 잡으셔.
그래야만 여러분 조직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성장을 받죠. 오늘 하루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 멋진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사 마칩니다. 네, 리더 메시지 감사합니다. 단장님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10년 전에 우리 단장님 이하 우리 스폰서님들이 작은 센터에서 작은 규모로 계셔서 제가 애터미를 그때 알았고요. 제가 애터미를 등지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단장님은 정말 이 큰 탑그룹을 만드시면서 꿈을 이루셨습니다. 단장님께서 꿈을 이루시니까 저에게는 단장님의 꿈이 되었고 귀감이 되었고 표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가시는 우리 단장님 그리고 이하 우리 스폰서님 그리고 파트너님들에게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다 같이 박수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